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그런 그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공경에 처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그 아픈 상처를 아픔과 고통을 주님 싸매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소외받은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평정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최전방의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이 북동족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생활이 피폐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는 부족한 종과 관계된 모든 성도들과 또 친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크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스러운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5절에 있는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갈등이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이방 이제 그 부족들이 늘 이에 침공도 하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왕위에 오르면서도 참그 내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다 이렇게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이게 보게 되면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하맛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이제 쳐서 복속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영토적으로도 완전히 모양을 갖추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토적인 확장 면에서도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이제 정복을 하고 그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바로 이제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라를 전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해서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되죠. 네, 국방력도 이제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모토로 삼았던 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백성들에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현직기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정의롭게, 공의롭게, 뭐 평등하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 통치의 모토로 삼았는데 사실은 그 5년 동안 흘러오면서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이들의 정의와 공의 이런 바른 것은 자기들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정의롭고 자기 생각에 공의롭고 자기들 생각에 평등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이번 이 정치 5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을 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평등 이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와 공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 그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올바른 도리잖아요. 그리고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옳은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도리로 백성들을 통치하겠고, 그걸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자기도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윗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더 다른 존재고, 또 무슨 신하들, 더, 백성들은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와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평등한 거예요. 직위만 다를 뿐이죠. 그런 직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주신 그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것은 아주 공평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나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거 이제 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7장 25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봅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주님께서 세운 거예요, 백성들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도 백성들도 주 앞에서는 평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데 그것대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백성들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기도문에 보면 보세요. 29절에,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모토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천하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뭐 아무 에이, 그 예. 그 에돔 사람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모압 사람들이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평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요 요직에 사람들 세우게 되는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의를 행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은 사반,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수루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런 이제 국방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부서를 조직해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은 매우 사실 뭐 우리 그뭐 근래 한 5년 동안 보았습니다마는 나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정부의 요직들을 다 세울 때뭐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뜻을 갖다 이렇게 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5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것은 개인적인 의사, 개인적인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5년 동안의 통치, 일부 사람, 뭐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도 있겠죠. 일부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될까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지만은 올바른 것은 백성들이 모든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지한다, 지지 안 한다 이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 그런 이 안에서 그런 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통치를 국민들은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도자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그건 뭐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백성들과 같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마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으로 약간 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해서 자기 이스라엘로 예속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그런 지도자들에서 요직에 국방부 장관, 역사적인 사람, 어떤 서기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그 요직들을 다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로하여금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신앙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겠다. 이방 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때도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장계대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공의의 그 법대로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의,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의,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인들에게 평등하게 주신 그 법대로 우리가 따를 때 정말 이 나라가 또내 개인적인 그런 이 모든 삶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 이렇게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순간순간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 한반도 반쪽밖에 되지 않는 남북한이 갈라진 이런 사태 속에서 남한과 북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남한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열강 가운데 경제권 10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그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분이 나와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의 그 열강들의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갇혀 있죠.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이런 중간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런 곳에서 다윗의 슬기를 모아서 다윗과 같은 그런 슬기로운 지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설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토가 확장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화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운 난국에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무에서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